37000이네. 여기도 좀 비싸다. 그치? 다른 데 가보자. 안녕하세요. 여행의 시작은 환전인 거죠? 부다페스트에서의 환전은 그 지역마다 서로 다른데요. 마침 제가 보고 있는 이 지역에 커미션이 없는 환전소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실까요? 저렇게 사람들이 벌써 줄을 서 있어. 저렇게 줄 서 있다는 것은 한 일이 좋다는 뜻 아닐까? 그렇겠지. 여기 부다페스트의 환전 요금전은 요금이 제각각인데요. 노 커미션이라고 해도 유로 환율이 매일 차이 나니까 잘 비교해 보세요. 빨리 안 하는 것 같아요. 한참 걸려, 그치? 아이고, 드디어 제 차례가 돌아왔네요. 여기서 지금 379원을 환전을 했어요. 그런데 환율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환전하고 나니 배가 고파져서 케밥집에 들렸어요. 트램을 타려고 하는데 트램 옆마다 이런 머신이 있어요.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뭘 골라야 돼. 직원인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눌렀다. 어리버리 하는 중에 다른 승객이 와서 먼저 하라고 했죠. You first. Oh, thanks. I can help. I can help if you want. Sure. What do you want? Ticket or? One day ticket. One day ticket. 24 hours, two tickets. 그런데 고맙게도 저를 도와주네요. Yeah. 24 hours. 24 hours. I think this will be it. So. Now or tomorrow? From now. From okay. Time. Yeah, it's for so what time? How much? 2,500. 2,500. Is one. One for one person. Yeah. 하루에 만 원 되는 거야? Two. Yeah. 엄청 비싸네. 5,000. Yeah. Yeah, 5,000. It's like cash, right? Cash. Yeah. Like, yeah, like that. Yeah. Please collect the returned by the oh. The wrong way. No, it's like a Hungarian thing. It doesn't. Please collect. It's like collect. It like accepts like thousands, but not 10,000. I see. 큰 돈은 안 된다 이거. 그런가 봐. 일반적으로 천 포린트권은 되는데 만 포린트권은 사용 불가니 참고하세요. You're welcome. And then this ticket, I can take a metro also. Yeah, everything. Every transportation. And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with it. And just punch. Like, I don't need to punch no, on no, the no. bus. If the 일일권은 like, 펀칭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Who, like, check it, just show. Thank you so much. You're very kind. Bye-bye. 우리는 부다 왕궁을 가려고 하는데 한번 갈아타야 해요. 먼저 노란선 트램을 탄 후 파란빛 트램으로 바꿔 타야 한답니다. 이럴 때 구글의 도움을 받으니 아주 편리하군요. 친절한 구글씨 땡큐. 와, 이건 또 뭐냐? 파란 거에 5번을 파란 거에 아. 사람도 5번에 붙여. 어디 그렇게 써 있어? 아, 색깔이. 노란 것도 타고, 파란 것 타라고? 오케이. 이제부터 단합된 이 일주의 모습을. 여기 부다성을 갈 건데, 지금 여기에서 경로를 누르면
5번 버스 타고 20분 걸린다고 나오는데 이거를 또 다시 클릭했더니 앞으로 한 300m 정도 더 가서 가면 그 버스 정거장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이쪽으로 한번 갈까? 네. 시내버스를 탔을 뿐인데 시내 구경을 다 할 수 있어요. 버스만 탄다는데 이런 걸 다 보네. 경산지도 안 해가지고. 이제 다리를 건너 페스트에서 왕궁이 있는 부다 쪽으로 넘어갑니다. 6시가 다 되어 뮤지엄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You don't close the door this area because we can enjoy during the night time here. Okay, thank you. 하지만 왕궁은 늦게까지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우, 왕궁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부다페스트의 부다섬입니다. 부다 언덕의 남쪽 끝에 위치한 부다 왕궁은 벨로사세 왕에 의해 13세기 후반 처음 지어졌어요. 그러나 투르크에 의해 파괴당했다가 17세기 때 바로크 양식으로 재건되었다고 해요. 이후 전쟁과 화재 등으로 다시 훼손되었고 19세기 후반부터 대규모의 보수를 실시하여 현재는 3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일단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갔거든요. 여기 화장실 있어. Can I help you something? Can I use the toilet? Here, in the coffee shop. Yeah? Yeah. 아, okay. 그런데 왕궁 안에 카페가 있었네요. 작지만 깨끗하고 분위기가 좋죠? 화장실도 무료로 사용하고 차도 마시면서 잠시 쉬어갑니다.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부탁하길래 함께 찍기도 했답니다. Thank you so much.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Oh, yeah. 그래서 저도 함께 영상을 남길 수 있었죠. 멋진 부다페스트 여행의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겠죠? I may be selfie? Yeah, because of course. Together? Okay, shall we? Okay. Where are you from? Hungary. We are from Hungary. Where in Hungary? In Budapest, city center of Budapest. Uh-huh. Yeah. So yeah. What is your working? What is your working? I'm a film director. He's a cinematographer. He's a producer. Oh, really? Yes. Ah. So nice to meet you. Yeah. Enjoy nice Budapest. Yeah. Thank you so much. Very much. 밤이 되니 부다 왕궁은 조명을 받아 더욱 멋지게 빛납니다.
하지만 밤이 늦고 사람들도 모두 가고 나니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네요. 우리도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김지영의 여행 채널.